22대 국회가 열리고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나 봅니다. 이전 국회보다 더한 고성과 야유가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볼썽사나운 장면들을 최웅국 기자가 고발합니다. 단상 위로 올라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우 의장이 제대로 중재하지 않는다며 항의한 겁니다. 기회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관련 질의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서로 좀 같이 자제하십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까지 따져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제가 전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 갈등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며 극에 달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주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은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